뭘 가, 밥을 먹고 가야지. 안 멈춰라. 천천히 잡소, 천천히. 아무튼 잡시고 가. 바빠서 못 먹는데 됐어. 딸의 잔소리에 마지못해 한 숟갈 뜨는 복님 할머니. 그것도 잠시입니다. 얼른 가야 해. 얼른 가. 바쁜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데요. 자기야, 엄마 봐라. 저 날라가신다, 날라가셔. 이런 일은 다반사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엄마가 고집이 세요. 안 돼, 안 돼. 뭐 하셔야 되면 그거를 빨리 하셔야 돼. 급한 걸음으로 할머니가 향한 곳은 마을 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뭔가 허전해 보이네요. 땡이 달고 이렇게 댕겨야지. 오, 있어, 있어도 내가 안 가고. 다 있어, 지금. 저런 데서도 보면 다 이거 매달고 하더만 저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 안 힘드세요, 저거 없으면? 네, 괜찮아, 괜찮아. 공공근로를 통해 조성한 이 마을 꽃길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제초 작업을 시행하는데요. 복님 할머니는 마을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작업에 참여해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신 비결이 무엇이냐고. 몰라. 몰라?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그래야 건강하고 그런 게 이렇게 하고 다녀. 사람은 하면 좀 움직여야 돼요? 응, 움직여. 아무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못해.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매셔요. 저렇게 다리도 우리는 이렇게 깔고 앉아야 하니 다리 아파서 저렇게 깔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시는 거. 가셔. 응. 가자고. 다 쓴 게. 끝났어. 그 다 났어. 끝났어. 뭘 내고. 그래. 가자고. 다 거기 거기서 문제는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야, 밥 먹고 하셔. 집에 가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셔. 가시자고. 가요. 가. 안 가세요. 돈 몇 쓰니까 저 더 내야 돼. 안 메고 가면 못 써. 그만 하셔. 아, 왜 가냐고. 힘들어. 가시라고. 아야, 아야, 내야 돼, 내야 돼. 많이 하셨어. 그만 가셔요. 네. 네. 가셔. 주민들의 만류로 결국 집으로 향하는 복님 할머니. 머리도 이렇게 하고. 미처 일을 끝내지 못해서인지 할머니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그만 주물러. 이럴 땐 사위 영철 씨가 나섭니다. 시원해? 어, 시원하고 좋기는 하네. 좋아? 어. 근데 그만해, 어깨 아픈 게. 팔 아프니까 그만해야지. 어깨 아픈데 그만해. 내가 엄마 어깨 아프니까 내가 하지. 호미질해서 그래, 호미질. 사위의 애교에 한결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 할머니를 위한 이런 영철 씨의 배려는 집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 일을 하며 직접 집을 지은 영철 씨. 너무 좋아. 다 저 거실로만 씻어서 씌워놓고 좋아. 집. 할머니가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수원은 방이라고 사오가 여기서 나보고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자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 방이 만수 무광은 방이라고 사오가 한다고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을 선택해 재료부터 창문 위치까지 모두 할머니 건강을 생각한 것이죠. 엄마! 어? 사위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온 할머니. 구구구구구. 오, 웬 닭인가요? 우리 사오가 나 해준다고 근데 한 마리서 키워갖고 한 마리서 나 닭 잡아준다고
닭장을 갖고 그 닭을 갖다가 이렇게 사서 키워. 여름이고 해서 우리가 닭 해가지고 어머님 하나하나 잡아드리려고. 네, 이 닭도 할머니를 위한 것이군요. 잘해, 무수고. 무수고 잘해. 이런 것만 잘하잖아, 무수고 잘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엄마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뭐 장모님이라고 그러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엄마 그래. 그냥 또 우리 제 저 친엄마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또 뭐 다 같은 부모 아니에요? 똑같잖아. 똑같이 뭐 장모님도 부모나 똑같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장모 사랑은 사위인가 봅니다. 사위가 있어 든든했던 복님 할머니의 하루가 저물고 여름밤이 찾아왔습니다. 오, 그런데 여름밤에 장작은 왜 패세요? 노인네 계셔가지고 이제 불을 떼드려야 돼요. 왜냐면 습하면 노인네 또 병 감기나 이런 거 들리시면 안 돼서. 장마 소식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켜는 영철 씨. 장모님과 함께 산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지만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양 모시는 거 뭐 편하게 해서 모셔드려야지. 불편하게 해드리면은 여기서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 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또 노력보다도 제가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위의 마음을 할머니도 아시겠죠? 그 시각 할머니는 잘 준비를 하시는데요. 일찌감치 자야지, 누웠어야지. 물파기 아파, 물파기. 엄마! 어? 파스를 파스 받고. 파스 이거 붙여. 아이고. 그냥 양쪽에 하나씩만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응, 그렇고 이렇고 요. 여기가 더 아프지? 그렇지. 맨날 아파. 여기. 밭에 가서 일 많이 해서 그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불 뗐어. 보일러에. 보일러 불러도 덥대. 아니, 더워도 이게 저 비 오면은 습기차 안 돼. 누우셔. 그래, 누우셔. 누워서. 불 꺼불어. 내가 끌게. 매일 밤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주는 것도 사위 영철 씨의 몫입니다. 감기라도 들면 또 빙우는 막 가자고서 데리고 내이고 그래. 사오가 그렇대. 좋은 꿈 꾸고 주무셔. 불꺼불어.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런 사위의 보살핌이 아닐까요? 다음 날. 어디 가셨어?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무언가를 켜서 보는 영철 씨. 가서 여기도 안 계시고 감자 캐러 가셨나? 어머니. 예, 예. 이게 뭐예요? 아, 와서 이제 엄마 안 계시면 여기 어디 주위에 계시나 보고 안 계시면 이제 또 주위에 찾아봐야지. 이거 할머니 댁 설치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또 집도 보안도 하고 겸사겸사 해놨어요. 근데 주로 엄마 어디 계신가 보냐고 와서 안 계시고 딴 데 어디 밭에 나가셨나 본데 멀리? 가서 또 노인네 좀 찾아봐야지 어디 계신가. CCTV에도 보이지 않으니 직접 찾아 나서는데요. 집에서 제법 떨어진 감자밭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왜 그거 저기 해. 좀 쉬지. 엄마, 살살해, 힘든 게.
아이 실수 열구지 살살이죠. 이게 살살이요? 그럼. 아이 쉬면 안 돼. 가야지. 이러면서. 아니 보면. 다 캤잖아 이제. 감자 나온 것 봐요. 요 감자. 감자 나온 것 봐. 요 감자. 요 이렇게 굵어갖고. 근데 해야지. 넣는 보단 낫어. 사위가 오니 그제야 밥 생각이 든 할머니. 사위와 함께 식사가 마련된 정자로 향하는데요. 같이 일한 사람들 모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엄마, 아 그 질겨서 엄마 못 먹어 이건. 이들에게 할머니를 챙기는 사위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너무 너무 잘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형제들이 우애가 어마어마해요. 저 사위 같은 경우는 예. 참말로 얼마나 잘하는 잘해요. 잘해요. 사위가 최고. 예. 참말로 최고. 이복이 어르신을 위하여. 청춘을 흥겨운 노랫가락에 할머니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끝까지 해야지 해다가 말어. 아, 나는 못해. 장모님 사유 취급하자고. 불러봐도 할머니의 요청에 한 곡조 뽑는 영철 씨.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그리운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 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즐거운 시간도 잠시. 맞아. 어르신 모장가? 할머니를 선두로 다시 감자밭으로 향하는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대단한 체력입니다. 이런 데서 일하고 밥 잘 먹고. 사오가 잘해준 게 좋은가 봐. 속이 편안하고. 감자를 캐는 할머니의 손길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내가 또 가야겠구만. 근데 내가 가서 빨리 그거 심어 드리고 올게. 그래야지. 밥을 먹고 심어야지. 다 식잖아.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저 일을 다 해와. 가서 짜증을 내야지만이. 시끄러워. 짜증 내지. 뭘 짜증 내. 가서 딱 심고 오면 되지. 할머니를 찾은 딸 유순 씨. 엄마, 밥 먹어야지. 빨리 와. 잘했어. 아, 여기서 오고 밥 먹어야지. 밥만 그래 먹으면 장신이야. 빨리 가서 밥 먹게. 다 식어갖고 또 뛰고 또 뛰고 하면. 아, 밥 먹어 그러게 밤. 이제 다 했어. 엄마 한참 해야겠구만. 아, 여기 남았는데 한참 해. 다 했는데. 몇 박스가 들어갔는지 알고. 혼자 먹어야지. 혼자 먹고 난 말거나 해. 부인서 이렇게 자주 싸우세요? 때 식사 안 하신다고. 진짜 안 잡시니까. 집사람 편 들으면 안 되지. 노인네 편. 엄마가 챙겨서 갖고 와야지. 엄마 편 들어야지. 노인네. 마음만 급해갖고 막. 엄마가 챙겨서 갖고 와야지. 다리 아프니까 그만해라고. 아, 잔소리만 저것들은 갖고 와. 뭐. 딸의 잔소리에 할머니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애 심게 내가 빨리 가 밥 먹게. 배고파. 다섯 판인가 여섯 판. 결국 사위가 나서서 할머니를 설득하고서야 집으로 향하지만 그 발걸음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발을 씻고 와야지. 걸레. 이게 발을 씻고 오라고. 아니, 나도 얼른 걸레를 갖고 와. 엄마, 발을 씻고 오라고. 아, 천천히 와. 밥을 먹기 전 딸의 잔소리를 피해 발을 씻으러 온 할머니. 어? 그런데 문지르는 그건 수세미 아닌가요? 수세미를 막 씻어버려. 그러지 말으라니까. 발에 뭐 일어나니까. 걱정 섞인 잔소리지만 오늘따라 영 듣기 싫습니다. 그 사이 유순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피게. 돼지고기 피게. 왜 또 달게 했어? 엄마만 좋겠구만. 너무 달다. 어? 너무 달아. 그렇게 많이 달아? 달아, 먹어봐. 자기가 먹어봤을 거 아니야. 달네, 그랬잖아. 응, 아까 좀 먹어보니까 달기는 달더라고. 달그마. 할 수 없어. 그냥 먹어야지. 달게 드시는데 그 별도로 반찬 달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오늘 조금 성질이 나셨구만. 아까 성질 내서 미안해요, 어머니. 아유. 밥 주세요. 뭐 미안해야 괜찮아다. 하긴 성질 한두 번네.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갈등은 작은 표현 하나만으로도 쉽게 풀어지는 법이죠. 할머니는 잠이 든 늦은 밤. 지금 잘 시간 아닌데. 집 볼 시간인데 주무시나? 한숨 때릴 거야? 유순 씨와 영철 씨는 오늘따라 쉽사리 잠들지 못합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렇게 불편하다 생각은 못 느꼈어요. 어머님이 눈치를 조금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느낌이 아무래도 그러시겠지. 그 사위 집에 와서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눈치를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드려도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했다가도 아이 내가 좀 참을 걸 또 오늘 괜히 그랬다 후회 많이 해요. 아까 금방 또 엄마 아까 그래서 미안해요 이제 그러지. 후회와 반성 속에 밤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콩밭을. 매일 아침 할머니가 직접 가꾼 콩밭을 둘러보는데요. 요렇고 다 해버린다고요. 요봐요. 다 아유 큰일 났네. 그래. 다 요렇고 생겨 좋은 놈을 그려버렸어. 어쩌고 저 허수아비에다 놔도 소용없네. 어? 허수아비가 없는 쪽으로 고라니가 침입해 풀을 뜯어먹은 건데요. 콩밭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할머니 어깨가 축 처져 보입니다. 저기 참 가고 속상해서 이러고 생긴 놈을 또 뜯어 처먹었어.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먹지? 들어갈 데가 없는데 들어갔어.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해야지. 할 수 없어. 짐승이 그런데 저녁에 누가 가가 지켜? 고라니 때문에 기운이 빠져버린 할머니. 보다 못한 부부가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특별 선물을 만든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허수아비 만들려고요. 고라니 때문에. 부부의 마음을 담은 문구까지 넣어 더욱 특별해진 선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걔놈은 읽어주면 좋아하시겠지.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엄마. 응? 엄마 내가 뭐 줄 게 있어. 한번 가. 뭐 줄 거 나갈까? 줄 거 있다고? 아, 그래. 지나가면 좋아갖고. 기대를 안고 밖으로 나가보는 할머니. 못 줘. 뭐 준다고 하라겠잖아. 짠! 얼굴도 그리고 엄마 맨날 고라니고라니 해서 저기 하나 더 꽂아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원은 좋다겠네. 아이고. 어디로 저리 꼽으러 가자고? 아, 이거 꽂아야지. 꼽으러 가는데 나보고다가 뭐 준다고 하라고 네 허세비 했다고. 참새! 잭잭 해. 참새! 잭잭. 부모들 그런 소리 안 하면 뭐 쓴단가? 아이, 재밌잖아, 엄마 약 올리기. 콩밭 한가운데에 허수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허수아비 마음에 드세요? 좋지, 사오가 맹글어서 좋잖아. 마음에 들지, 마음에가 싹 들지. 마음. 응? 됐어. 이제 뽕님 여사님. 뽕님 여사님. 오래 장수하세요. 오래 장수하세요. 사랑합니다. 사위 딸 올림. 아이고 고맙네. 알았죠? 고맙네.